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IK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캡슐은 바로 카누 실키라이트 로스트 캡슐입니다. 카누 제품 계속해서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 남았어요. 빠르게 다 리뷰하고 그 다음에 총정리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그럼 빠르게 캡슐 설명드릴게요. 카누 실키라이트 로스트 캡슐은 산뜻하게 일상을 깨워주는 커피입니다. 에티오피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원두를 블렌딩해 제스민 향과 기분 좋은 산미를 담은 실키라이트 로스트 캡슐입니다. 산뜻하고 기분 좋은 실키한 목넘김이 매력적인 커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키플레이버를 정리하면 제스민 브라이트 엑시디티 실키입니다. 강도는 4이고요. 강도는 아주 약한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리뷰를 위해서 4칸, 7칸으로 내리고 맛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죠. 향은 잘 잡힙니다. 이렇게 잘 잡힐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충분히 잘 잡힙니다. 일단 제가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원두 계열의 커피 향이 좀 더 코를 잘 자극합니다. 이거 저는 향에서는 꽤 괜찮습니다. 자스민 향도 살짝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근데 실키가 묻어나면 진짜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걱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맛을 보도록 하죠. 앞에 설명 중 브라이트 엑시디티 이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건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맛 자체를 좌우하는 건 아닌데 일단 저는 실키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짜 고급 캡슐 중에서도 실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그걸 마셨을 때 실키구나, 아 이게 실키라는 느낌인 거구나 분명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설명대로 말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요게 조금 아쉽고 속상하네요. 설명대로 다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아이 못 마시겠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설명을 다시 써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적당히 코끝을 자극하고 맛도 나쁘지 않습니다. 살짝 있는 건 뭐 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이 설명을 모르고 마셨으면 저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디감은 거의 없고 단맛은 조금 있습니다. 쓴맛보다는 입안을 살짝 자극하는 게 하나 있고요. 신맛이 살짝 잡히는데 그렇게 주목해야 될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7칸으로 내려서 계속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물을 더하면서 많이 약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심할 정도로 코끝을 자극하거나 특이점을 내뿜는 커피는 아닙니다. 적당히 향이 올라오는데 이게 물을 더했을 때 어떻게 변할지 좀 걱정 기대 반반이 들어요. 자, 그러면 맛을 보도록 하죠. 맛이 엄청 자극적인 커피는 아닙니다. 이게 실키라고 한다면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전혀 저는 실키를 못 느끼겠습니다. 약한 게 실키가 아니라 정말 그 실키 커피의 특유한 그 질감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전 이건 실키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아쉽다. 입안을 적당히 자극하는 커피의 향과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서 에티오피아가 조금 더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고요. 분명히 더 좋게 했을 포인트가 분명히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지점이 아쉽습니다. 단맛 좀 잡히고 쓴맛은 별로 없습니다. 바디감은 많이 약하고요. 7칸으로 내리면 거의 차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아 이게 분명히 조금 더 좋은 맛과 향을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마시는 게 좋았느냐? 저는 굳이 선택한다면 7칸으로 내리는 게 더 좋았습니다. 7칸으로 내려서 차라리 맛을 정리된 이 맛을 즐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차처럼 가볍게 마시는 자극적이지 않은 아주 순하고 연한 커피를 고른다면 이 커피는 꽤 괜찮은 선택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구매하겠느냐? 이게 사실 나쁘지 않은 커피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많이 읽었고 설명에 집중해서 그래서 그런지 그게 좀 아쉬워요. 하지만 연한 커피를 드실 분들에게는 분명히 괜찮은 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근데 특징이 분명한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돌체구스토어한 카누 실키라이트 로스트 캡슐을 맛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전 앞으로도 다양한 커피 소개해 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 주세요.